지금 국무총리 하시는 이낙연 씨의 그 형제들이 7명인가 그런데 이제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에 대해서 각 글을 쓴 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 시골 고창인가 어디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귀하게 키워냈는데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신 우리들도 모두 다 또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고생이 많지만 옛날 어머니들도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신방을 가면 이렇게 형제가 몇입니까 물어볼 때 10명이라는 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옛날에는 기본이 이제 10명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10명인데 뭐 전쟁하고 뭐하다 됐은 먼저 가고 6시 남아 살다 지금 이제 3시 남았는데 그 중에 빨리 가려고 가게 될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분이 어머니이고 또 돌이켜보면 어머니보다 더 고생을 하신 분이 있겠나. 옛날에 요즘은 한 명 갖고도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그 10명의 먹을 것 풍족하지 않은 그때에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엄마에 대한 시를 써서 상을 받고 이제 그 시가 너무 좋아 곡을 붙여 이제 노래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시를 발표할 때 이제 너무 모두들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제 엄마를 먼저 보낸 어린 딸의 시가 제가 잠깐 읽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어머니가 먼저 가셨으니까 이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을 받지 못하게 된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상하면 이제 학교에서 받는 이런 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엄마가 먼저 간 후에 보니까 차려주던 그 밥상이 상이었던 거예요. 진짜 상 중에 가장 귀한 상이에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상당히 많이 저는 어머님 부모님 가셨으니까 아내가 차려주는 상 밥상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구나. 그게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구나.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귀한 상을 하루에 세 번씩 받았고 그래서 잘 컸고 우리 아내들이 또 만들어주는 그 상 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우리 남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밥상이었구나. 이 아이 학생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머니의 그런 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죠. 어머니의 길은 누구보다 고귀하지만 힘든 길이고 희생의 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가 걸어가는 또 걸어가야만 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머니의 길이 있는데 그 여덟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장 1절도 그렇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늘 그 비난과 비평과 그런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도 때로는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이 땅에 이런 귀한 영적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좀 고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 적당한 곳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두로라는 데는 특별히 뭐 구약에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이스라엘과 좋아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BC 160년, 70년에도 마카비 전쟁이라고 큰 전쟁에 이들이 유대인을 치는데 같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가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래서 가셨는지 또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갔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엄마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떠나고 싶은 때가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지치고 힘들고 먼 곳으로 가서 좀 마음에 쉼을 갖고 싶은 시간도 있는 것이죠. 엄마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소리 별로 듣지 못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당연히 여기고 쉽게 내뱉는 말, 시대, 뭐 친정, 뭐 이런 속에 참 떠나고 싶다. 이 여성 여자의 엄마의 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들도 군인처럼 휴가도 필요하고 외박도 필요하고 또 3박 4일, 7박 8일, 14박 15일의 휴가도 필요하고 우리 엄마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하다. 아멘. 전혀 하고 아멘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이 쉼이 있어야 돼요.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너무 정말 맨 그 인상 쓰는 얼굴들, 속에 닫혀진 마음들, 진리를 추구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오늘 엄마들도 그런 책도 있어요. 엄마가 가끔은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도 정말 나를 어린아이처럼 안아주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나를 포용해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요. 이런 저기도 있듯이 그것이 엄마의 길입니다. 떠나고 싶은데 그러나 현실에 우리 엄마들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미랄교회 가정은 남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갔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일어나서 떠나 미국으로 하와이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가게 하사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뭐 각자 두 번째는 우리 엄마의 길을 어디서 생각해 보냐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숨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만 보고 싶다. 당분간은. 아주 꽁꽁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엄마의 길이에요. 아무도 나를 좀 찾지 않는, 찾아도 찾아올 수 없는 엄마만의 좀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숨고 싶은 인생, 세상에 가장 고귀하지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24절을 제가 전에는 그냥 대충 읽었습니다.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이제 이 마음이 이게 뭐하러 24절에 그냥 두로로 갔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까? 예수님도 사람의 지치고 사람의 체이고,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사람의 체이고, 가정에서 따뜻한 그런 게 없는 사회, 경쟁사회, 실적 비교사회에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때로 보기 싫지만 어떻게 안 볼 수도 없는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게 거기에 충분한 쉼이 있어야 그 진정한 믿음 생활인 거죠. 세 번째는 이 엄마의 길에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엄마는 자녀가 다 잘 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시집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다 이렇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엄마에게는. 누구 어떤 엄마가 이런 걸 원하겠어요? 많은 이 땅을 죄악 많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엄마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듯이 이 시대의 엄마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귀신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음란의 귀신에 어릴 때, 게임의 귀신에, 스마트폰 귀신에, SNS 귀신에, 친구 귀신에, 술 귀신에, 담배 귀신에, 얼마나 엄마가 한평생 살아가며 자식들이 이 귀신 저 귀신 들리는 것을 이것을 안 보면 좋겠지만 그걸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의 길은 자식들이 이런 속에 고통받고 엄마의 마음도 힘들게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게 엄마의 길입니다. 그 히틀러의 마지막이라는 그 다큐에서 제가 이번 주 본 건데 히틀러가 정말 일주일이든 조금만 더 항복을 했으면 이제 몇백만 명이 살았을 거야. 그리고 소련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으로 들어오면서 200만 이상의 여성들이 다 성폭행을 한 겁니다. 어떤 전에 본 영화에는 이 소련군이 이제 독일을 쳐들어오면서 독일이 먼저 소련을 쳐왔으니까 수녀원들의 수녀들을 다 임신시킨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 붉은 군대가 또 이 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에 몇백만 여성이 다 성폭행을 당했어요.그 여인의 길이 전쟁이 우리도 병자호란 등 외세가 들어올 때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겠죠.또 여성들에게 엄마들에게 딸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지도자가 지도자가 항복을 해도 며칠만 좀 더 빨리 항복을 하고 베를린이 들어오기 전에 항복을 했어도 그 몇백만의 여성이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어요. 지도자의 판단이 너무 중요한 거. 엄마의 길에 뭐 이 자녀들이 요즘은 또 이 귀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거기다 공부 귀신도 있고 뭐 어떡하지. 정말 그걸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 엄마의 길. 잘 살아보고자 나오미 가정은 풍요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남편도 죽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못 가둔 채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길입니다. 세상에 그런 비련한 운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첩이라는 단어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첩이다. 세컨드다. 그게 50년, 60년도에 영화들도 대부분 이제 그 첩의 주제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든 뭐 이제 저도 열심히 그때 봤던 영화들인데 그때 왜 첩이 많았는가 저는 몰랐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워낙 6.25 통해 6.25 때문에 많은 남편들이 죽어서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때는 그 참을 두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길은 역사의 그런 힘든 운명 속에 같이 넘어가고 이 시대는 또 경쟁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공부를 시키다가 공부 귀신에 이상해지는 자녀들도 있고 유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귀신 자녀 귀신도 있고 별의별 엄마의 길에 우리가 없어야겠지만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네 번째는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소망 없는 여인이 많은 애를 써봤겠지만 해결책이 없었는데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라는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 귀신 들린 자도 뭐 말 한마디로 내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 여인, 이 엄마의 마음에 종교는 다르고 뭐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사모함 우리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뭐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여행이라도 형편도 그렇고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 엄마의 마음에 세 번째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도 물론 남편 때문에 믿게 되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듯이 이 여인의 아마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이 쉴 겸 이쪽으로 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게 꿈이냐 현실인가 구분이 안 갔겠지만 소문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뚝딱 정보망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 찾는 게 어려웠겠고 예수님은 일단 24절에 숨을 목적으로 어떤 곳을 가버리셨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의 예수님을 너무 소망했기에 갈망했기에 이렇게 오셨고 또 여인의 그 자녀를 살려야겠다는 뜨거운 저 애절한 믿음이 예수님 아래 와서 26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25절 후반부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엄마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엄마의 길에는 꼭 자녀 때문은 아니더라도 아니 자녀 때문에 엄마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편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가 되든 엄마들은 끝까지 자녀 때문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엄마의 길인 거죠.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면 된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여인이 보여주는 엄마의 길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면 된다는 예수면 한 분이면 된다고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가는 이 믿음의 길 이게 복된 엄마의 길이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 자식 때문에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게 되는 믿음으로 서는 게 엄마의 길이라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결국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이렇게 애절하고 급박한데 한순간이라도 아끼고 빨리 고쳐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더 울며불며 고쳐달라고 하고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이 여인을 내쫓자 그러고 그 주님이 이렇게 조용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엄마들의 길이에요. 또 믿음으로 사는 엄마들도 이렇게 이 절실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대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엄마 믿음의 엄마들이 어려움이겠죠.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주님은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간단한 행동이지만 그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바로 세워주는 그런 지금 시간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주님의 침묵을 바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건 엄마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려야 할 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 내가 나로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시려는구나. 길어지는 만큼. 여러분, 믿음은 경건서적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힘든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 나의 힘든 문제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날마다 씨름하는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지 목사 된다고 믿음이 좋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된다고 믿음이 좋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때 세 번째는 나의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다림 시간에 이걸 놓치면 이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때 문제인데 때에는 내가 계산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나에게는 때가 있다. 우리가 잘 계산이 안 되는 때에 그래서 침묵의 시간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번째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다리는 오랜 침묵 속에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침묵을 생각하면 하나님 뭐 하시냐?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침묵의 시간에. 여섯 번째는 로마서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걸 붙잡는 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죠.
이제 큰 여섯 번째로 와서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는 이제 유대 나라 백성들 외에 다 개예요. 중국 사람들 자기 빼놓고 다 변방이니까 오랑캐라고 하듯이 유대인의 선민 의식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고도 하고 먹는 순서도 주인 자녀가 먼저 먹어야 되고 상당히 모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엄마의 길입니다. 주님처럼 엄마의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엄마 소리 대신 아기 소리를 잠깐 들었네. 엄마들은 참 이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남편한테 듣고 또 시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또 뭐라 그래. 시댁으로부터 또 이게 뭐 비리벨 말 또 다 들어. 요즘은 또 직장에 나가니 또 직장에 나가서 또 말 들어야 돼. 또 교회라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가더니 또 이런저런 뭐 그런 말. 정말 엄마의 이 길이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이 시대에 상처받는 인생의 길을 가지만 엄마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공부 못해도 엄마 탓, 2등 해도 엄마 탓, 모든 게 다 그 엄마가 이렇게 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엄마는 가정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다.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있을 줄 압니다. 더러운 건 거기다 버리죠. 엄마도 쓰레기통인데 그게 특별히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 아이들이 나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 괜히 엄마한테 와서 짜증을 부릅니다. 뭐 세상적으로 또 함부로 버리다가 폭행이 나면 안 되니까 뭐 가정이 그래서 좋은 거죠. 나는 엄마는 그냥 뭐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엄마한테 성질 부리고 꽥꽥대죠. 그럼 남편은 뭐 젠틀한가요?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 받고 뭐 술을 마시고 풀기도 하지만서도 또 괜히 아내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죠? 엄마는 그냥 그 가족들의 그 뱉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다 엄마한테 내뱉어요. 그걸 다 받아야 돼. 그 뭐 시댁에서 받는 쓰레기, 감정 쓰레기도 다 받아야 돼. 엄마의 길은 무슨 쓰레기통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몰라갖고는 상처. 엄마는 감정 쓰레기통이 있다 이거죠. 물건 버리는 물건 쓰레기통이 있듯이 그 속상한 감정을 버리는 그 쓰레기통이 엄마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든 엄마든 돌이켜보시고 내가 힘들고 짜증날 때 되게 누구한테 내 감정을 갖다가 버렸어요. 신경질 내며. 그게 아내고 엄마거든요. 어쩌다가 뭐 좋은 쓰레기도 버리지만 쓰레기라기보다 선물도 받지만 그건 어쩌다가고 대부분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딸이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다. 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집에는 딸 같은 테러리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그냥 완전 테러리스트 집단도 있죠. 시댁 완전 테러리스트 부대예요. 거기는 때로 저는 딸을 키워봤으면 그런 마음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근데 뭐 아들은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게릴라 정도는 되니까. 근데 그게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 그 엄마한테 엄마를 쓰레기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고 투덜투덜 대고 신경질을 내고 뭐 하는 거는 글쎄 뭐 우리 아이가 50이 되면 저는 50이 되기 전에 가겠지만 다행이다. 참 엄마의 길이 예,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엄마들로부터도 얼마나 쓰레기 감정 쓰레기를 받고 우리가 힘들게 되나. 일곱 번째는 이 엄마의 길에는 이제 그럼 모욕이 안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든 말든 뭐 딸 살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이 참 여인이 받은 복이에요. 귀머거리가 되는. 이 세상에 남편이 뭐라 그랬든 자식들이 뭐라 그랬든 그래. 그래 힘드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목표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 붙잡는 게 내 할 일이지. 저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그거 갖고 내가 씨름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뭐 빵 부스러기도 좋다. 아, 자녀가 상에서 떨어진 것, 그 개가 먹는 것 이제 자녀에겐 상에 먹이고 개는 떨어진 거 먹는데 부스러기 먹는데 이 여인은 뭐 괜찮다는 거죠. 나는 내가 그 딱 빵부스러기도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 걸 바로 아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아니까 그분의 빵부스러기 한 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엄마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이런 정말 영적인 좋은 귀를 갖고 있어갖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이 여인은 말할 마시고 난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 다 좋다. 딸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엄마에게는 초점이 끝까지 예수에게만 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소리, 교회에서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인간이 하는 소리는 다 인간의 소리입니다. TV를 보든 뉴스를 보든 정치인들을 보든 뭐든 인간의 하는 소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옳다는 소리거든요. 가지고 그래 자기가 옳은 모르는 저 사람 그게 옳다니까 뭐 옳은가 보다 그냥 내깔려 두시고 우리는 가지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여인 이 엄마가 그랬어요. 모욕을 당했는데 모욕인지 목욕인지 뭐 그 상관없어요. 그냥 뭐 그렇거니 하고 넘어간 엄마의 길에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이 말 듣고 상처받고 저 말 듣고 상처받고 여러분 어머니 주일에 어버이신 어머니들의 마음에 정말 귀가 다 세상 귀에 막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어떤 쓰레기를 버리든 쓰레기통을 날려갈수록 더 크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나가서 술로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버려라 나한테 예? 짜증, 뭐 신경질, 원망, 불평 다 나에게 뭐라 엄마가 엄마 쓰라는 쓰레기통이 커야 돼. 마지막으로 30절 29절 가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돌아와라 귀신아 내 딸에게서 예. 근데 그래도 예배당에 지금 읽으신 분보다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엄마들이 읽으라 그래도 대충 읽고 그래갖고는 엄마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샤우팅을 해야죠. 락가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와라 귀신이 내 말 여덟 번째 엄마의 길에는 믿음의 상급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 있어. 이 엄마가 그걸 받았어. 주보에 요약된 여덟 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1번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과 적 공격에 무남은 나라로
떠나시는 주님. 우리 엄마들을 떠나게 합시다. 2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주 좋은 호텔로 숨으세요. 3번 큰 고통을 갖고 있는 엄마. 4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뜻밖의 만날 수 없었는데 만나게 된 거죠. 5번 주님의 침묵을 숨지기 기다려야만 했던 기다림의 길을 걸었죠. 6번 주님으로부터 상처와 모욕감을 벙어리기로 변신했어요. 7번 주님의 빵 부스러기의 의미를 기죽지 않고 부스러기도 좋다고 주님이 주시는 거면 아주 작아도 모래알만 해도 거기 역사가 있다고. 8번 믿음의 상급을 받은 엄마. 이 귀한 본문의 엄마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왕 믿음의 길을 가니까 8번의 축복을 다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